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 앞에 영상 보셨죠? 메모리 클럭에 따른 게이밍 프레임 향상입니다. 메모리 클럭이 기본이 2666이잖아요. 물론 AMD 제품의 경우 3200에 CL22를 기본 설정으로 잡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당장 판매되는 메모리 기본 클럭이 2666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통 게이밍 프레임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오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때 AMD의 마티스 젠2 CPU의 경우 과연 메모리 클럭이 오름에 따라서 얼마나 프레임이 증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죠? 그거 마지막 결과값은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2666일 때 클럭이 아니라 프레임은 이 정도쯤 납니다. 앞에 거는 게임 내내 평균 프레임이고요. 뒤에 거는 1% 최소 프레임의 평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3200으로 메모리 오버를 했을 경우 약 600클럭 가까이 올라갔죠. 그 경우 얼마씩 올랐냐면 디비전이 9프레임이 평균에 올랐고 3타로 7프레임, 배그가 6프레임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꽤나 큰 폭으로 프레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600으로 400 메모리 클럭을 돌렸을 때도 꽤나 많은 폭으로 올라갔어요. 7프레임, 4프레임, 14프레임요. 뒤에 배그가 특별하게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4000클럭으로 메모리 오버를 했더니 보시다시피 꽤나 많은 클럭이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디비전 마이너스 6, 3타로 마이너스 4, 배그 마이너스 10, 거의 5% 정도의 성능이 하락했다고 보면 돼요. 3600일 때 비교해서.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인피니티 패브릭과 메모리 클럭은 1:1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부터 동기화가 풀린다고 AMD에서 알려줬어요. 요 표를 보시면 아시거든요. 1:1 모드, 2:1 모드라고 작게 적혔는데 여기 중간에 선이 꺼여있어요. 이 선이 꺼여있는 위치가 약 3800입니다. 대부분 메인보드가 3800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2:1 모드로 바뀌어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이 줄어든다는 거죠. 램 클럭에 비해서. 혹은 일부 보드는 3600까지는 1:1을 유지하되 3700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1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요걸 조절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램 오버할 때 스위스팟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대략 3600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고급 보드는 3733요. 램 오버를 했을 때 4000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작업 용도에서는 메모리 클럭이 4000일 때가 조금 더 좋다는 그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퀘이사전에서 보여줬던 건데 그걸 참고하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메모리 클럭을 올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게이밍이잖아요. 게이밍인 경우 제 자료를 보시고 3600 정도까지만 메모리 오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요 테스트하면서 다른 CPU랑 비교도 해봤거든요. 이 3600의 경우 뭐 8700하고 어찌됐든 치락합니다. 똑같은 메모리 3200일 때나 보시다시피 어찌됐든 치락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3700X나 3900K에 비교해서는 확실하게 3600이 떨어지는 프레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를 3600까지 땡겨줬을 경우 거의 3700X도 씹어먹고요. 9700K랑 비빌 정도로 프레임 향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서는 9700K는 오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700K도 오버를 하고 그리고 저 CPU 오버, 램 오버 둘 다 할 경우에는 분명히 9700K가 좀 더 높은 성능을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가성비로 3600에 2070이나 2070 슈퍼 아니면 2080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모리 오버만 높게 해주시면 말이죠. 오늘 결과는 여기까지였고요. 결국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는 그거죠. AMD 메모리 오버 같은 경우에는 4000까지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 삼성 메모리로 한 3400이나 3600 정도 찍어서 1:1 동기에서 쓰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성능 증가폭은 기본 메모리 클럭에 비해서는
10%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꼭 메모리 오버클럭은 하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끝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밀린 일이 많거든요. 끝마치기 전에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면은 메모리 오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메모리 오버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물론 내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박격포 가성비로 쓰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박격포 메모리 오버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박격포 바이오스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세 번째 오버클럭킹일 때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프리시즌 부스터 오버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너블로 바꿔주시고요. 참고로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 눌러서 들어가면은 아까 프리시즌 그러니까 PBO 그게 있습니다. 이 항목 이너블을 바꾸고 넘어오시고요. 그리고 DRAM 프리킨시라 적혀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대부분 삼성 램은 3200은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3200으로 먼저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3400, 3600 넣었다가 부팅 안되면은 곤혹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CMOS 배터리 제거해야 됩니다. 3200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FCLK 프리시즌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프리킨시라 적혀있는 거. 이 프리킨시를 클럭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피니티 패브릭 클릭입니다.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D램 제가 분명히 1대1로 하라고 했어요. 1대1이면은 얘는 DDR 메모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은 인피니티 패브릭을 1800원 넣었으면은 얼마예요? 3600 클럭을 넣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 메모리가 3600 들어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 넣었냐면은 인피니티 패브릭 아까 FCLK 프리퀸시를 1600을 넣으세요. 1600을 넣고 그리고 D램 프리퀸시를 3200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려가셔서 메모리 전압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일단 램타부터 먼저 바꿀게요. 어드밴스 D램 컨피그레이션 누르셔서 매니에 거 CR이라고 합니다. CR을 ET로 바꾸시고요. 엔터 누르면은 나와요. 아니면 플러스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CL을 18 그리고 RCD, RD랑 WR을 전부 다 18, 18로 다 바꾸시고요. 그리고 RP도 18로 바꾸시고 RAS는 40으로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빠져나오시고 쭉 내려가셔서 D램 볼티지가 있습니다. D램 볼티지에 가서 1.35를 넣어주세요. 제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얼마? 이거는 3200, 이거는 1600, 이거는 1.35입니다. 램타는 똑같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F10 누르면은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메모리 오버 박격포 보드 기준입니다. 여러분 메모리 오버를 하시고 충분히 높은 프레임으로 즐거운 게임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7월 견적으로 한번 뵐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시다. 바이바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